안녕하세요. 알로하 정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피부 관리실에 가서 에너지 테라피 요법을 바꿔왔는데요. 에너지 테라피. 사실 피부 관리실에서 몇 해 전에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관리를 받아봤어요. 저도 요즘에 피부 고민이 얼굴에 약간 콜라겐이 꺼지는 느낌? 특히 입 주변, 그 다음에 눈 주변. 일단 주름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아, 정말 신경을 안 썼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관리실에 가서 원장님이 에너지 테라피를 막 엄청 추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이만 죄송해요. 이만 좀 세게 느껴. 대박이다. 두피가 많이 뭉쳐 있으신 분일수록 이마 쪽으로. 에너지 테라피가 뭔가 하니 몸에 생체 전기가 흐른대요. 몸에도 여러분 전기 흐르는 거 알고 계시죠? 몸에 전기가 흐른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이런 충전기 있잖아요. 이런 데 약간 살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따갑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생체 전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타이니오 박사라고 유명하신 분이 사람의 몸에 주파수대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냈는데요. 사람은 90Hz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식물은 사람보다 주파수대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기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는 100 주파수대가 다 넘어요. 요 라벤더 같은 경우는 118 정도 주파수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때 항상 아로마를 이용해서 주파수대를 이렇게 향기도 맡고 주파수대를 올려서 잠을 자는데요. 그러면 잠잘 때 이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주파수대를 올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건강한 상태일 때 숙면이 취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맡에서는 항상 라벤더를 항상 맡고 자는 습관이 루틴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일하실 때 피곤할 때 아로마를 곁에 두면서 향기를 맡으면 내 꺼진 에너지 주파수대를 일하다 지치거나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 때 주파수대가 꺼지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로마 테라피거든요. 향기만 살짝 맡아도 바로 주파수대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에너지가 올라간대요.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내 에너지를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내 면역을 지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이거든요. 아로마 꿀팁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받았던 에너지 테라피 관리실을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집 근처 가까운 피부 관리실에서 오늘 관리를 받을 예정인데 이곳에서 관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제 피부를 진단하면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입 주변에 꺼진 부분 그리고 리프팅 시키는 그런 방법,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상담 끝나고 피부 관리실 침대 베드에 앉아봤는데요. 푹신하니 너무 좋았어요. 침대에 눕기 전에 에너지 판이라고 판을 깔아주셨는데요. 이 판을 깔아야 에너지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엎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두피 관리를 먼저 풀어주셨는데요. 이 두피 관리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하는 이유는 리프팅 때문에 두피 관리 해준대요. 두피에 주름이 생기면 얼굴 리프팅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시던지 정말 잠이 솔솔 오면서 두피가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두피의 근막을 뜯으면서 풀어줘야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리프팅 관리도 잘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에너지 테라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몸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랄까? 전기침이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물리치료 받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좀 약간 비슷했고 한방 침 맞을 때 그 따끔한 느낌 있잖아요. 따끔하면서 시원한 느낌? 아 근데 저는 이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육도 시원했고 뭉쳤던 근육이 풀리니까 진짜 이 테라피 너무 좋았어요. 이제 얼굴 관리 시작했는데요. 1차로 로션 타입 클렌징으로 메이크업 제거해 주셨고요. 2차 클렌징으로 노니가 들어간 폼으로 모공 디톡스 해 주셨는데요. 노니 폼으로 해서 그런지 하고 나서 모공이 즉시 맑아지더라고요. 문제는 하관에서 꺼졌죠. 네.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이게 신경이 탄력이 좀 많이 빠지셔서 그게 신경이 쓰실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나 피부 결은 되게 좋으세요. 오늘 에너지 테라피를 이용해서 얘를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끌어올려 드려볼게요. 뭐든지 물이 좀 있어야 효과가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면 돼요. 대박이다. 두피가 많이 뭉쳐 있으신 분일수록 이마 쪽으로 가면 두피가 뭉쳐 있으면 그래서 두피를 먼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마가 이마 봉긋해졌네. 이마가 주름살 어디 갔어? 이마가 진짜 많이 좋아지셨죠? 얘는 표정 주름이라 또 표정을 지으시면 그쵸. 어쩔 수 없긴 한데 살면 하실수록 얘가 이제 옅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테라피 받고 나서 이마 꺼진 부분이 채워진 것을 느꼈고요. 얼굴 근육에 탄력감이 느껴졌어요. 문제였던 입 주변 근육에 살이 차오르는 느낌이라서 좋았던 테라피였습니다. 얼굴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느낌이랄까? 에너지 테라피 받고 나서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피부에 탄력감이 계속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던 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